새로운 시즌 메타행운 탑10 어쌔신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쌀렌 TV. 안녕하세요, 쌀렌스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번 시즌 메타행운 어쌔신 편입니다. 원딜편에 이어서 똑같이 6위부터 10위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1위부터 5위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어리스트는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데이터가 새롭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메타 영웅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영웅들이 6위부터 10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토탈 랭킹이 원딜보다 높으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남짓하기 때문에 7위 이하의 영웅들은 뭐 10경기나 한 번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조자룡이 리뱀프를 받고 7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커트는 5위지만 무려 70%의 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인기도가 6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탑5를 보시죠. 탑5는 바로 셀레나입니다. 픽률은 1.75%로 6위와 조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글 패치, 넥스트 패치로 인해서 서포터로든 아니면 정글러로든 인기가 높아진 영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원스킬 스턴을 쓸 때 좀 더 넓어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나는 비교적 적군보다 훨씬 더 빠른 정글링과 파밍을 통해서 적군의 정글링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메커니즘이 토탈 랭킹 22위에 그녀를 안착하겠습니다. 탑4는 바로 고센입니다. 픽률 차이가 거진 셀레나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센은 예전에는 뱅까지 당할 정도의 엄청난 강한 어쌔신 히어로였는데요, 지금은 너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약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쌔신들과 비교했을 때 정글링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메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파워풀한 매직 데미지는 그를 21위에 랭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3위는 하야부사입니다. 순이라고 불리죠. 지금 인기도 자체가 2%에 육박할 정도로 자주 픽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추와같이 이 모바일 레전드에선 순이 그렇게 강하게 버프나 너프를 당하지 않고서 계속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1대1에서의 강력함, 그리고 또 도주기 아니면 추격기를 쓸 수 있는 그의 섀도우, 그리고 또한 빠른 정글링까지 합쳐서 이 순은 이 시즌 18 메타와 참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은 궁극기 때문이라도 혼자 맞기 어려운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로큐 할 때 추천을 드릴게요. 토탈 랭킹은 15위였습니다. 드디어 랜슬롯이 나왔습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죠. 무려 픽률이 2.5%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랜슬롯이 리뱀프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게다가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메타 히어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랜슬롯에 2대C, 3대C를 할 경우 버프를 통해서 20% 30% 데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 생각에는 랜슬롯은 정말 완벽한 어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의 딜러를 접근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1스킬로 빠져나오는 도주기까지, 그게 바로 랜슬롯의 인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과 유저분들이 후반에 가면 너무나도 약해진다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1스킬을 잃지 않는다면 중후반에 가서도 적군의 딜러를 따내고 도망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토탈 랭킹은 9위였습니다. 어쌔신 메타 영웅 대망의 1위는 바로 링입니다. 아직도 밴을 16%나 당하고 있는데요. 연속된 너프의 너프로서 요새는 밴 리스트에서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이번 넥스트 패치로 인하여 정글러로서 빠른 정글이 필요한데 링은 초반에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너프를 받은 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링은 모두가 알다시피 블루가 필수적인 영웅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약한 데미지를 커버하기 위해 정글 인장을 든다던가 아니면 1-1-2-1 전략을 써서 정글만 빠르게 돌아서 1코어를 빠르게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링은 2코어 이상만 맞추기 시작하면 물몸들은 2콤보 안에 모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력한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과연 탑5 영웅들이 이번 시즌의 메타 영웅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게다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아, 파이터 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